반갑습니다. 김성기입니다.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어벤져스 마블의 그 앤트맨 저도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퀀텀 매니아를 지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왔는데요. 그 보고 온 감상평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적고자 합니다. 제가 영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틀릴 수가 있어서 제가 느낀 대로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10시 40분에 창원 더시티에서 CGV i 맥스로 관람을 했습니다. 영화 시간은 한 2시간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한 2시간 조금 넘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일단 마블 페이지의 첫 번째 마블 페이지 다섯 번째 영화 중 첫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제 정복자 캉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정복자 캉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모르고 가셔도 되는데 그 어떤 부분을 보고 가시면 좋냐면은 이게 쿠키 영상하고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가셔갖고 로키를 보고 가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마블 드라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완다 비전하고 로키만 지금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 로키를 좀 보고 가시면은 그 로키의 마지막 장면에 이 정복자 캉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복자 캉을 좀 보고 가시면 좀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출연 배우가 나오는데 뭐 스칸 역할에 뭐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 조나단 메이어스 이 배우를 제가 처음 그 로키에서 처음 봤는데 이 배우가 진짜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배우가 진짜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우가 정복자 캉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우는 정말 연기 잘하는 것 같아요. 미셸 파이퍼 이 배우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한 배우시잖아요. 이분 그래서 이 분이 이번에도 젊었을 땐 더 이쁘셨어. 하여튼 이분이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로 나오시는데 연기를 역시 잘하십니다. 그리고 난 보면서 좀 이 영화가 조금 이 누구지? 캐스턴 뉴턴 이게 이 분이 그 앤트맨의 딸로 나오는데 기존에 나왔던 앤트맨의 딸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질감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뭔가 모르는 연기의 미흡함. 영화 보면서 좀 짜증이 났어요. 좀 보면서 약간 나는. 뭔가 집중이 안 되고 은근히 막 빌런이라는 느낌이 많아요. 얘가 빌런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몇 개 적어왔는데 만약에 저보고 이 영화를 다시 보러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어제 아내하고 아이 데리고 슬램덩크를 다시 봤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보러 갈 거냐면 절대로 안 갈 거예요. 저는 혹시나 디즈니 플러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냥 그걸로 집에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와 만약 그게 가지고 계시다면. 그리고 쿠키 영상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마블 페이지 5의 최종 보스가 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캉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일종의 빌드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이 마블이 점점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좋아해가지고 보러 가지만 실제로 그렇게 크게 뭐 안 좋아하고 나는 그냥 뭐 소소한 팬이다 이러면은 앞으로 안 보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 뭐지 지금 마블 영화 몇 개 안 본 게 있는데 참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앞으로 이게 마블이 좀 걱정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 첫째 퀀텀매니아 다시 보러 안 간다. 일단 뭐 여기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먼저 엄마 역할 미셸 파이퍼가 미셸 파이퍼 그 다음에 조너선 메이저스 연기가 갑이다. 그 다음에 그 딸, 카산드라 랭 역할을 맡은 캐슬린 뉴턴이 일종의 빌런이다. 내가 볼 땐. 닉 퓨리도 나왔었네. 닉 퓨리가 나왔다는데? 너못 봤는데? 그 다음에 이 영화를 다시 볼 거, 이, 어, 그 다음에 이 영화를 다시 볼 것인가? No. 그냥 집에서 디즈니 플러스로 봐라. 그 다음에 쿠키 영상은 두 개가 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를 많이 결제를 했다면 로키를 보고 가는 것이 매우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블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자면 앞으로 더 이상의 팬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 그 개인적으로 이제 스파이더맨 요 정도 아니고서는 내가 볼땐더 이상 팬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요새 최근에 보고 있는데 미즈 마블이나 개인적으로 뭐 블랙팬서도 내가 지금 아직 안 봤는데 안 봐도 편할 것 같아. 사람들 글 보면 블랙팬서나 미즈 마블 그 다음에 뭐 캡틴 마블 이것도 내가 볼땐 너무 형편이 없었고 오히려 닥터 스트레인지 요 정도 아니고서는 더 이상 팬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울 걸로 보인다. 그리고 디즈니가 이 마블을 인수하고 나서 점점 감사파는 것 같다. 그리고 케빈 파이기 맞습니다. 이 케빈인가? 케미 난 모르겠다. 케빈 파이기 맞나? 케빈 파이기 맞네. 케빈 파이기 이 사람이 너무 판을 많이 벌린 것 같아요. 그래서 판이 많이 벌려서 이 마블의 그 뭐랄까 좀 고급스러움이 삭제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저도 앞으로 이 마블 개봉하면 저도 영화관 가서는 안볼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하여튼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에 대해서 또 추가로 더 얘기할 게 있나? 아 시간의 개념. 저는 마블이 아까 여기도 적을 것 같은데 이 시간의 개념 멀티버스 이 개념이 멀티버스가 멀티버스 뭐 이런 게 앞으로 팬들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일 것 같아요. 제가 아내랑 같이 그때 옛날에 앤트맨 보러 갔을 때 한번 그때 무슨 앤트맨 뭐였지? 시리즈가 앤트맨 3였나? 앤트맨 2였나? 앤트맨과 와스프 보러 갔을 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벤져스 4, 엔드게임 이것도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첫날에 아침에 가면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11호 이런 것도 아침에 보러 가면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오늘 영화관 가니까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코로나가 끝났다는 이 시국에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마블이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영화 평점은 5점 만점에 저는 3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보고 누가 공짜표를 주지 않는 이상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올리도록 할게요.